안녕하세요. 장낙광재입니다. 저희 보온탱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피카츄. 자, 피카츄 컬렉션 세트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꺼내볼까요? 와! 짠! 자, 피카츄 컬렉션 세트를 꺼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이 피카츄 컬렉션 세트는요, 피카츄 3마리가 들어가 있는, 아이고, 왜, 초콜릿은 왜 들어가, 아니, 동, 저기, 왜 들어갔지? 자, 앞에 보니까 이렇게 피카츄답게 노란색으로 피카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을 환히 볼 수 있게, 자, 투명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 앞에는 몬스터 컬렉션 세트, 피카츄 컬렉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포켓몬스터. 그리고, 자, P라고 써 있고요. 자, 오리지널 컬러라고 써 있습니다. 모아보세요. 라고 지우가 자신있게 주먹을 쥐고서 모아보세요.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옆에 볼까요? 저 펜은요, 이렇게 포켓몬스터에서 옛날 뭐랄까요, 피카츄가 뚱뚱했던 시절, 처음 피카츄는 이렇게 좀 뚱뚱하게 나왔던 그림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피카 노란색 쥐라기보다는 돼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영실업 귀염 포즈의 피카츄 3종 세트라고 써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자, 피카츄가 자는 모습, 화난 모습, 졸고 있는 모습,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 뒷모습, 예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우가 넌 내 포켓볼에 잡혔어 라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고요. 자, 영실업에서 만들었고, 자, 소비자 권장가가 당시 발매가가 7,000원이었습니다. 자, 자세한 걸 보자면요. 자, 1999년도 7월에 만들었네요. 중국에서 만들었고, 영실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반대쪽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자, 위에를 보니까 이렇게 피카츄의 모양들이 나와 있고, 이렇게 피카츄 모양들이 나와 있습니다. 귀여운 3종 세트 써있고 밑에는 영숍이라 써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미사용인 제품을 개봉해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미사용 제품을 꺼낼 때는 기분이 좋아요. 꺼냈는데 좀 왠지 모르게 좀 지저분하네요. 어쩌지? 자, 여기에는 피카츄가 이대로 진열해도 좋을 정도로 귀엽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자, 뒤에는 다 종이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이미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좀 먼지가 많습니다. 미사용 제품 꺼였는데도 먼지가 많은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지저분해라. 어떡하죠? 뭐 별 수 없죠, 뭐. 그냥 가는 수밖에. 자, 그러면 이걸 꺼내볼게요. 이렇게 꺼냈는데 테이프가 있나봐요. 테이프가 있어서 안 뜯겨지네요. 테이프를 치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삐까, 삐까, 와, 우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피카츄 두 명이 두 마리가 없어졌어요. 찾아주세요, 우리 피카츄 찾아주세요. 걱정 말거라 지우야. 여기 있단다. 아이고 넘어져 버리네. 자 이렇게 세 마리의 피카츄가 나왔습니다. 보면요, 자 포켓몬스터 월드에 피카츄 세 마리가 있는데요. 이 피카츄 세 마리는 우선은 맨 왼쪽에 있는 피카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피카츄는 이 피카츄는 이렇게 마치 미어캣처럼 다리를 쫑긋 세우고 표정도 오? 하고 하는 표정입니다. 오? 약간 휘하가 마려운 듯한 그런 표정인데요. 아주 귀여운 노란색 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삐까! 자, 삐까츄가 화가 났습니다. 자, 피카츄, 화난 피카츄의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팔을 버둥버둥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귀엽죠? 재질은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귀여운 피카츄인데 한 손은 뒷짐을 지고서 부히 하면서 에헴 하고서 나 귀엽지 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피카츄가 부히하고 있네요. 자, 아 귀여워요. 자 그러면은 이 13 피카츄로 한번 재밌는 놀이를 해볼까요? 제가 예전에 피카츄 저금통을 산 적이 있는데 그때 동전을 넣으면 음성이 나오는 그런 기믹이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음성이 이겁니다. 삐까 삐까. 삐까 삐까. 그리고 삐까 삐까 삐까. 삐까 피카츄. 삐까 삐까 삐까. 삐까 피카츄.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피카츄 세 마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이 장난감의 크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크기는요. 자, 우선은 서 있는 피카츄의 모습은 크기가 약 5.5cm, 옆에는요 약
3.4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앉아있는 피카츄, 화난 피카츄는 키가 약 4.1cm, 옆에는 약 3.5cm가 되겠습니다. 자, V하고 있는 우리 피카츄는 4.3cm, 그리고 아니 4.8cm네요. 4.8cm, 옆에는 약 4.4cm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피카츄 피규어를 리뷰하게 된 건요, 바로 포켓몬을 리뷰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켜니님께서 리뷰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포켓몬 피카츄 피규어 컬렉션 세트를 이렇게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자, 켜니님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소지 포인트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장점은요, 바로 풍부한 구성입니다. 자, 7,000원인데도 3마리의 피카츄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또 하나의 장점은, 자, 여러 가지 피카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서 있는 피카츄, 그리고 화난 피카츄, 자, V하고 있는 귀여운 피카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요, 묵직합니다. 피규어인데도 묵직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색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퀄리티가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점을 얘기해 볼까요? 단점은요, 오래돼서 그런지 여기 이렇게 먼지가 많은 게 단점이네요. 조금 귀여운 거라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먼지가 많다니. 그리고 이런 종류라면은 보세요, 이런 다리가 땅에 닿는 면적이 짧다면은 밑에다가 이렇게 받침대라도 좀 같이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받침대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대지 않으면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수지 포인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제품을 좋아하시는 포켓몬 팬분들이나 자,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께 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 어떻게 하면 재밌게 갖고 놀 수 있을까요? 자, 제 생각에는 이 3명이서 포켓몬 피카츄 3명이서 자,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피카츄가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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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까. 그런데 저쪽에서 지우가 빵을 먹고 있었어요. 그 빵을 본 피카츄는 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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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신에게 줄 것을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둥, 지우가 빵을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난 피카츄는 공격을 했습니다. 백마 버튼 공격! 삐까 삐까! 자, 이렇게 해서 지우는 그 다음부터 빵을 꼭 피카츄와 나눠먹게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역할극을 하면은 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장식용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여러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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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까